어디를 둘러보아도 산뿐인 골짜기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펼쳐지는 건 포도밭. 백송아 씨 부부는 5년 전 이 골짜기 끝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그래도 신경을 쓰니까 포도가 좀... 근데 포도송이가 여기는 같은 영월이어도 그 고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저쪽에 똑같은 영월 김삿갓면이었어도 저 밑에랑 여기랑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차이가 나요. 병충해를 막기 위해 흰 봉지를 씌웁니다. 기농해갖고 그 다음에 심은 거니까 처음으로 심은 게 이거죠? 어. 그래서 5년 됐어. 그래도... 5년 됐으니까 내가 기농한 지가 5년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먼저 터를 잡고 아내가 뒤따라왔습니다. 이게 우리 집 초입에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 중에서 이게 가장 잘 자란 거. 이거 어쨌든 아직 가을에? 가을에 하나? 뭐든지 가을이겠지 뭐. 그러면 겨울에 이제 호두 까서 까먹고 그런 재미를 느낄 때가 이제 2년만 참으면 돼. 2년만? 빨리 와야, 빨리 와야지. 어? 근데 자기는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 호두 맛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유, 맨날 저런 저 소리야 진짜. 시집 잘 왔지 이 사람아. 공기 좋은 데서 포도. 포도, 체리, 우리 과일이 뭐만 나오나 보자. 포도, 체리, 호두, 어? 매실, 자두, 복숭아, 사과. 세상에 손가락으로 다 셀 수도 없다. 저 심어져 있는 거 다 보면. 그래서 시집을 잘 왔다는 거야. 그거 다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백송아 씨가 공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짓기 시작한 원두막을 완성하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꿈 같은 일들이 이곳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외국의 영화 보면은 나무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애들이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로망이었잖아요. 그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트리하우스를 지었어요. 그것도 혼자서.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애들 좋아하는 만화책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으려고요. 그래서 애들이 보겠고. 30년간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백송아 씨. 혼자 힘으로 원두막 지으면서 자신의 손을 거쳐간 지휘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보곤 했습니다. 아, 동심이죠 뭐. 내가 유년 시절로 돌아간 기분.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늘을 향해 걷다 보면 부부는 지난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이쪽을 봤을 때 진짜 여기는 완전 정글이었어. 정글. 이 골짜기가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정글이었어. 이거를 다 뒤를 뚫고 이렇게 해서 다 많은 거. 군데군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안에가 막 더덕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뭐라고 이름을 썼다 그랬지? 스카이로드. 이게 스카이로드. 여기서 다 봐. 여기까지 다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봐봐. 그러면 날씨가 좋은 나라는 다 뭐랄까 선명하게 볼 거 아니야. 여기 오면은 진짜 마음이 편하다. 괜찮은 속삭이는 길이 없던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며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 부부. 온화한 이 골짜기는 부부를 오래 품어줄 겁니다.